주사가 배에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픈 주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엄마, 아빠. 안녕하세요. 저는 10살 정승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승희 엄마 김선리입니다. 다른 것보다도 아이가 매일매일 주사를 최소 4번은 맞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루에 4번이면 10일이면 40번이잖아요. 내 몸에 저보다 더 가녀린 몸인데 그러면 배든 팔이든 멍이 너무 멍자국도 들고 주사 바늘자국도 계속 들다 보니까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. 병원에서 예방접종 맞는 것보다 내일 맞는 이 주사가 저한테는 더 아픈 것 같아요. 하나도 안 아파? 아침에 주사 맞을 때랑은 어때? 차원이 다르지. 어떤 게 더 안 아파? 이거 안 아파? 아침에 맞을 때는 아팠어? 엄청. 하나도 안 아파? 응. 그러면은 아침에 매번 맞던 주사로 맞고 싶어? 이걸로 맞고 싶어? 이거? 이게 괜찮겠어? 응. 엄청 안 아파요, 이게. 맨날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주사기로 맨날 맞고 싶어요. 아이가 조금 전에 맞아봤을 때 아프지 않다고 정말 비교할 수 없다고 아침에 맞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저희 아이보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고 그 아이들이 매번 거부하는 애들이 많다고 해요. 그런 아이들도 이런 기술로 인해서 주사를 거부하지 않고 더 행복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. 치료를 받으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당뇨로 고통받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저희 주사기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용화가 될 때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. 아이가 아프지 않고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거는 저희한테 더 많은 의료기술이 발전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봤어요. 엄마 더 잘할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고마워.